초고압 직류전선 기술인 HVDC 기술이 국산화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로써 관련 기술이 국내 전력 기술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고압 직류전선 기술인 HVDC는 고압의 교류 전력을 직류로 변환해 송전하는 기술입니다. 이는 무효 전력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송전 효율이 뛰어나 신재생에너지 전원과의 연계 등의 최적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송전 기술의 꽃이라 불리는 HVDC가 국산화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한 안정 공급과 효율이 좋은 직류 송전에 대한 경제적 효과 등으로 인해 국산화 개발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전력 개통, 그다음에 실증을 거쳐서 국산화 개발해서 실증을 거쳐서 자국 내에서 적어도 10년간의 그이 트랙 레코드를 실어서 그다음에 해외 사업에 진출을 할수 있는 그런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처럼 초고압 직류 송전 분야는 전력 수요의 증가와 함께 향후에도 높은 성장세가 예측됩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이 전력 설비의 국산화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고부가 가치의 블루오션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탑 글로벌 기술 그리고 탑 제품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산업에 영향을 줄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동북아 전력망이나 유라시아까지 연결하는 그런 기본 플랫폼을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차세대 직류전선 기술인 초고압 직류송전 시스템. 초고압 직류송전의 운전 조건과 운영 기술이 확보되면 해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CNB 뉴스 박지희입니다.